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헤드앵클 태클이었을 때 안기호 선수의 진영이죠. 안기호 선수는 동시에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의 진영 확인이 됐고요. 바로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5시 SK텔레콤 T1의 임요환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사실은 그 뭐 임요환 선수가 뭐 왜 이렇게 자신 있어 할까? 사실 기본적으로 임요환 선수가 갖고 있는 대저그전의 성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저그가 있는 것이 임요환 선수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임요환 선수 본인은 프로토스가 두 명인 것이 오히려 낫더라. 연습할 때도 좋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프로토스를 상대하는 것이 더 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프로토스를 상대하는 게 더 쉬운 거는 뭐 이렇게 좀, 그냥 뭐 자신감으로부터 나온 말일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테란 한 명, 프로토스 한 명 상대해야 될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네, 분명히 그래요. 네, 그리고 상대가 테란, 프로토스 하나, 또 나머지 한 명은 저그. 이런 거보다 당연히 연습하기가 낫죠. 네. 예. 게다가 요즘 테란 입장에서 저그를 상대한다는 것이 참 부담이 되더라. 예, 임요환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프로토스를 상대하는 임요환 선수 걱정을 좀 하셨을 텐데, 본인은 굉장히 자신 있어 하고, 자, 반대로 안기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아, 글쎄요, 오늘 프로토스 그리고 테란을 각각 한 명씩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안기호 선수가 뭐 일단 최근에 그 조별 경기에서도 1위로 통과를 하고 컨디션으로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 유인범 선수를 이겼을 때도 상당히 장기전 경기를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 네. 변기수 선수와의 경기는 또 한 번 위기에 몰렸다가 역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기긴 이겼을 때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만족을 할 수가 많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하기에도 이상하게 잘 안 풀리고 심리적으로 좀 내가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안기호 선수가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또 그러면서도 캐리어를 어떻게 또 슬쩍 조합해가지고 역전을 만들어내는 게 또 안기호 선수 아닙니까? 그럼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일단 투게이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안기호 선수. 임요환 선수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찰인 거죠, 정찰. 네, 이 그럼요. 선수가 1위 결정전 그 풀리그에서의 맵도 루나, 포르테, 라이더 발키리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첫 경기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 테란이 맵을 딱 보고는 좀 암울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임요환 선수가 지금 어떤 자신감이 좀 지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 네. 네, 작전이 있다, 계략이 있다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특히 임요환 선수는 그런 거 뭐 충분히 준비해 올 수 있는 그런 선수였군요. 예, 안기호 선수는 투게이트예요. 투게이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예, 제가 딴 얘기하다가 그걸 정확히 못 봤는데 네. 그건 아주 심각한 거였죠. 그러니까요. 투게이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입구를 막을 수 없는 맵이다 보니까 강하게 아주 질럿으로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근데 지금 뭐 임요환 선수가 투게이트임을 체크를 했나요? 상대 아직 정찰 안 됐죠. 상대 본진에 몰린 몰래 게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뭐 약간의 전진 게이트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닌 그냥 투게이트웨이는 테란이 입구를 안 막았을 경우에는 투게이트 3 질럿하고 질럿 5마리 타이밍. 지금 왜냐면 임요환 선수가 투게이트인 걸 몰라요. 마이온 코프롤에 그렇게 자신이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찢어. 네, 한 마리는 자신이 있는데 투게이트웨이인 거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짱기도 하지요. 지금 가는 게 지금까지는 벌처를 어떻게든 한 길을 뽑았어야죠. 백골이 애도날 게 아니고. 왜 뽑았겠습니까? 투게이트인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7시 갔다가 11시 가고 아직 안기호 선수 본진이 가보지도 못했어요. 네, 진짜 무섭기 때문에. 지금은 벌처도 뽑아야 되지만 이현 선수 벙커를 한 개도 정도 지어야죠. 지금은 그냥 벌처를 뽑아서 순수하게 컨트롤을 막는 게 낫습니다. 괜히 벌처에 의존하고, 벙커에 의존하기보다는 유닛으로 이걸 막아내야 오너스 타이밍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그런데 벌처 나오죠. 막을 수 있어요. 자, 딜러 4기. 4기 찍으면 되고요. 짓는 게 낫죠, 당연히. 당연히 벙커를 짓는 게 낫죠, 지금. 문제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딜러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아, 임요환 선수가 투게이트임을 몰랐다는 게 지금 타격이 너무 큰데요. 완전히 안기호 선수가 임요환 선수의 허를 찔렀습니다. 네, 그 임요환 선수가 안기호 선수를 한번 이겼을 때 자, 네, 그 일꾼을 왕창 동원한 치즈러시 안기호 선수가 그냥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
야, 이거 타격 너무 큰데요? 자, 네. 그런데 질럿은 일단 본진 쪽에 있던 질럿은 김유현 선수가 다 처리를 했고 한 개 남았어요. 김유현 선수가 굳이 글쎄 이 벙커를 안 지은 이유는 아, 그렇죠. 드래곤이 그렇죠. 추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벙커는 네. 이제 바보가 되는 그런 거고 그리고 그런데 애초에는 예. 어린을 꾸준히 더 뽑을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근데, 아, 질럿만 막는다면, 잘 안 막는다면 벙커를 만들어야 되지만, 조금 내가 더 오래 잡을 수 있고 이기겠다 생각이 있으면, 진짜 벙커에 의존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런데 깨끗이 잡혔어요. 아, 그러면은, 예, 이명환 선수가, 그, 이, 안규어 선수가 작정을 한 투게이트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상대가 투게이트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건 벙커를 지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내려왔던 드래곤을 SCV로 잡아냅니다. 네, 예, 저거 잡아낸 거 자체는 굉장히 좀 나름대로 멋진 네, 예, 컨트롤이긴 한데. 안규어 선수가 보여준 이 빌드는 보통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할 때 레키엠에서 선수들이 많이 쓰는 오질럿 드래곤 빌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총 5마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투게이트 그렇죠. 빌드에. 그러면서 그 이후로 바로 드래곤을 2마리씩 누를 수 있는 빌드거든요. 아까 그 포토데프트 할 때 제가 그 빌드 쓸 거 아니냐고 안규 선수한테 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오히려 테란전에 갖다 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 그렇죠. 나름대로의 뭐 완벽한 테이트였고 자 그래서 덕분에 애니언 선수가 초반을 뭐 상대 병력 막느라고 정신이 네.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네. 그냥 번처를 뽑아서 일단 질럿을 막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네. 그런 이제 벙커를 안 찍고 벌처 머리대로 막는 편이 낫겠으나 일단 탱크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애도는 다 왔는데 질럿이 온다 이랬으면 벙커를 짓는 게 낫다고 드래곤 대기예요 탱크 네, 상황에 따라 일단 다르죠 예. 자 일단 그런데 탱크가 잡혔고 예. 자 드래곤 두기 야 이건 또 돌아오는데 두기네요 네. 아, 예, 끝내주네요 네. 워낙 지금 막 흥분이 되신 상태라서 예. 그렇죠. 예. 임유환 선수가 초반부터 이렇게 몰릴 줄이야 그러게요 청소년처럼 다니고는 프로그램이네 너무 공격적인 예 어느 생활을 그렇죠 예자 입구 쪽에 있는 머리들도 잡혔고 그렇죠 아 이거 아까 질럿이 무서워서 만약에 벙커를 안쪽에 만들었다면 임유환 선수는 계속 벙커 주위에 있었어야 돼요 저 언덕 위를 사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임유환 선수는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예 일단은 지금 계속 병력을 뽑고 있지요 아우스가 안 하면서 벙커를 처음에 지었으면은 일꾼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 자체가 훨씬 적으니까 지금 유닛이 훨씬 많죠. 나름대로 아까 상황은 벙커를 짓는 게 훨씬 낫죠. 뭐 상수들의 선택이니까 네. 예, 일단 아래쪽에 드래곤들 네. 계속 제가 안보겠습니다 지키고 있고 언덕 쪽에는 이미 그러나 탱크 두기 자 그리고 벌쳐 안규 선수는 병력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네. 리버도 준비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임유환 선수는 일꾼 피해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스 채취도 못하고 지금 미네랄 확보를 위해서 가스 채취를 포기하고 미네랄만 채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드래곤의 압박도 있는 상태고요. 이때 완전히 지금 리버가 올 거라는 생각도 임유환 선수를 한 게 힘들단 말입니다. 지금은요. 그럼요. 예. 아 이거 10단부터 임유환 선수 상당히 많이 네. 예, 흔들리고 시작. 그러면서 안규 네. 선수가 멀티도 가져갑니다. 리버 오더라도 네, 뭐 리버가 올 것이라는 걸 어느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원이 너무 지금 바빠서 예, 아직도 원베럭스에서 원팩토리 돌리고 있고 팩토리에서는 예, CG모드를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원이 그만큼 빡빡해요 지금 뭐 하나 더 추가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만큼 안규어 선수가 질럿 드래곤으로 계속해서 임유환 선수를 공략했는데 사실 그거 막아낸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규어 선수 이 리버의 핵무가 진짜 예. 이 리버 한 번에 진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럼요. 지금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리버가 본진 쪽으로 빠지는 순간 임유환 선수가 수비를 하고 온다고 해도 대기하고 있던 드래곤이 바로 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네, 이거 보세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질럿 대놓고 가지 않습니까 대놓고 리버 스키로 마리 쪽으로 그러나 이번에는 불발 불발로 만든 능력 그런데 리버 잡혔죠 네 우선 안규어 선수가 좀 무리하다가 실수를 크게 한 건데요 이거는 예 이거는 전혀 리버에 대한 효과를 못 봤어요 네, 옵저버를 먼저 안 띄웠기 때문에 스파이더마인의 위치를 지금 먼저 몰랐었죠 안규어 선수 그리고 이제 안규어 선수는 스파이더마인을 개발을 했다던 치더라도 리버에 대비해서 본진 주변에다 설치하지 입구 쪽에는 탱크가 버티고 있으니까 예, 오히려 질럿들이 달려 올라가면은 탱크가 마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유환 선수에게는 오히려 리버에 대비해서 본진 주변에다가 마인을 설치했겠거니 이렇게
안기호 선수가 좀 훈련을 해결한 게 아닐까 싶기도 차라리 합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 SCB로 바로 왔다면은 좀 더 그렇죠. 예, 이득을 받겠죠, 안기호 예. 선수. 자, 뭐 내렸던 질럿도 무난하게 처리를 하는 임현 선수입니다. 네, 예, 5점 나왔네요. 뭐 이렇게 임현 선수가 일단 초반에 아주 심각했던 위기를 넘긴 예, 그런 형상이기는 합니다만, 형태이긴 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아주 뭐 그냥 엄청 불리하죠. 네. 네. 그나마 정말 잘 막은 거예요, 임현 선수. 그럼요. 네, 컨트롤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임현 선수 컨트롤이 좋았기 때문에 잘 막은 겁니다. 자, 일단 임현 선수로서는 시간을 좀 더 벌고 네. 예, 살아날 수 있는 예, 그만큼의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임현 선수 앞마당하고 있고 수비라인 갖춥니다. 네, 앞마당 타이밍도 비슷하고 아, 지금 진짜 1% 희망이. 그러네요. 네, 1%의 지금... 희망이 남은 상황인데. 아니, 그렇죠, 예. 야, 저는. 경기 예상하고 저거 만들어놓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어쩌다가 뭐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진짜 가진 경기를 역전 해내기도 하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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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말 임현 선수가 몰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맵도 루나더 파이널이기 때문에 상대처럼 비슷한 타이밍에 앞마당을 먹고 일꾼 수가 있어야 강한 센터에서의 그 힘싸움을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말 임현 선수의 주특기인 뭐 드랍식으로 승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서포트도 못 올라갔고요. 여러 가지로 임현 선수 1%의 희망을 걸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노려봐야 돼요. 네? 벌쳐도 노려보고 드랍식도 노려보고 물량도 노려보고 말입니다. 자, 그러나 안기호 선수가 가만히 있질 않죠. 네, 그거 리버 한번 정말 떨어뜨려야죠. 리버지요. 근데 지금 내리는 위치 임현 선수가 진짜 막 영락자리마다 그냥 스파이더맨이랑 하나씩. 자, 일단 질럿질럿 두기 내렸고 리버 내렸어요. 이번에는 캐럿이 이해됩니다. 거렛을 때리고 거렛 저거 아 SCB만 던져서 한 대 때려줬어도 더 위를 좀 빨리 이번에 예. 야 저거는 무슨 스캐럿의 위치를 타겟팀을 미리 예측을 하고 SCB를 예. 나눠주는 건가요 임유환 선수? 한 4킬 정도 했네요. 네 그거. 4억킬 예. 4억킬 정도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야 그 예, 질럿을 다른 유닛들이 상대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예, 일꾼들 사살 돌려가지고 한 기씩만 내준 거는 정말 대단해요. 되게 그거는 예. 예, 알고 할 예. 수가 거의 없는 플레이인데 스크럼이 딱 발사되자마자 뭉쳐 있었던 것 같은 SCB가 한 마리가 딱 맞으러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뭐 그냥 희생하는 예. 거죠. 원래는 예. 예. 스크럼이 발사가 되기 전에 이미 타겟은 정해놓은 그렇죠. 이런 거 같고 그런 컨트롤은 거의 불가능해요. 네, 실제적으로는 거의 네, 불가능.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만큼 임현 선수 뭐 컨트롤이 받쳐주니까 그런 뭐 운이라면 운도 따라줄 수 있는 것일 텐데. 자, 이제 벌처로 마인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씩 살아나려고 예 안겨주고 있습니다. 임현 선수. 사실 이렇게 임현 선수 초반에 뭔가 타격을 줘야만 경기를 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선수들일 거예요. 예, 안기호 선수도 역시 그럴 겁니다. 초반에 1분 피해가 있고 자원적으로 상대보다 밀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 테란이 가장 고민되는 건 뭐냐면 과연 프로토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안기호 선수겠죠? 안기호 선수가 언제 캐리어로 그렇죠. 전환을 하냐. 네. 특히 또 안기호 선수의 주특기가 캐리어 전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캐리어로 언제 전환을 하느냐가 지금 테란에게는 가장 심각한 고민입니다. 네. 안기호 선수 진짜 튼튼하게 하네요. 네. 수비도 뭐 다 신경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대가 테란의 항제고 역시 안기호의 네, 캐리어 벌써, 쪽으로 네, 뭐 이렇게 뭐 이런 상황에서 테란이 자원이 비슷한 상황도 아니고 자원적으로 훨씬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군으로 압도도 못하고 뭐 아주 총체적으로 테란이 밀리는 가운데 네, 무리 없이 캐리어가 준비되는 상황 이거는 거의 뭐 네, 테란이 암울한 상황이죠. 네, 정말 진짜 암울해요. 임현 선수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지금부터는 주된 관심사예요. 아, 그런데 사실은 임현 선수가 프로토스전이기 때문에 더 좋다. 오히려 반갑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질럿에 당할 줄 몰랐다죠. 예. 그걸 몰랐다라는 가정하에 좋았던 거지. 그러게요. 당한 지금은 좋을 리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입구를 안 맞고 플레이를 해도 뭐 초반에 질럿러쉬나 뭐 이어지는 드래곤러쉬 이런 거는 입구 안 맞고 해도 막아온 거죠. 예, 연습할 때 그거 막는 거 어렵지 않더라. 그랬는데 아주 대놓고 완전히 예, 테란데 토스 중인데 완전 대놓고 투게이투웨이하고 질럿러쉬를 한 줄은 몰랐던 거죠. 안기호 선수가 따랐던 겁니다. 뭐 경기 정리할 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투게이트였는데 저도 좀 늦게 봤잖아요. 다른 얘기하다가 근데 임현 선수가 또 정찰 자세를 짓게 됐죠. 예, 진짜 안기호 선수에게 도움이 컸어요. 예, 임현 선수는 7시 쪽으로 이 정찰 SCB가 갔고 또 안기호 선수는 마침 새로부터 정찰을 했는데 바로 임현 선수 뒤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빠른 타이밍에 안기호 선수의 일꾼이 들어오니까 이명환 선수로서는 바로 방향인가 보구나.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아 예, 이명환 선수 지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아, 플레이, 예. 안기호 선수 너무 좋아요. 예, 네, 이명환 선수 정말 최선을 뭐 다하고 뭐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라도 그렇죠. 상대이기도 하고, 근데 안기호 선수가 좀 너무 좋아요. 너무, 예. 네. 아, 맞아요. 되게 나오기 와. 시작하네요. 6시 쪽에 멀티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센터 싸움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물량을 뽑아내야겠지만, 와. 사실 지금 캐리어로 전환되는 이 순간에 한 번씩 나와줘야 돼요. 나중에 골리앗, 탱크, 벌처, 이걸 세 개 유닛을, 김미아 선수가 아무리 컨트롤이 좋아도, 조합 면에서 질럿 드래곤 네. 캐리어한테 안 됩니다. 예, 네, 아무리 두 개소를 짓고 있는 거는, 뭐, 캐리어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예, 곧 있으면 캐리어가 나오겠거냐고 예측을 하기 때문인 네. 걸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아머리 주계선을 짓는 네. 이유는 이제 루나에서 보통 중장기적으로 테란이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캐리어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공 방어, 네, 메카닉을 풀업을 꾸준히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뭐 네, 아머리 주계를 빨리 빠른 타이밍에 짓죠 루나에서는 어지간하면 뭐 그리고 루나 맵에서는 멀티 한두 개 정도는 뭐 테란의 토스전 하면은 테란이건 토스건 네, 먹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정도 업그레이드할 자원 여력이야 뭐 네, 되죠. 자 일단은 지금 멀티는 뭐 멀티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안기호 선수는 진작부터 빠르게 돌리고 있었던 멀티였고 팔자루는 안기호 선수가 일단 쥐고 있는데 사실 지금 스타게이트를 더 늘려도 나쁠 건 없거든요. 근데 굳이 스타게이트를 하나만 유지하면서 지상 유닛도 중심으로 뽑고 있단 말이에요 안기호 선수. 네. 네. 아, 훨씬 안전한 플레이죠. 네. 네. 더 하나 늘리고 있는 안기호 선수입니다. 네. 운영에만 자신이 있다면 사실 캐리어가 편하긴 편해요. 질럿 드래곤에 의존했다가 나중에 진짜 그 테란의 예상치 못한 공방 업그레이드 타이밍에 절묘한 또 배치, 진영 이런 것들의 프로토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마인에 의해서 질럿은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유닛이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김유한 선수 입장에서는 벌처라도 좀 가서 프로그램도 좀 네. 잡아주고 네.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플레이에 대해서 안기호 선수가 거의 봉쇄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예. 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임유한 선수가 잘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쓸데없이 그 벌처를 낭비하기보다는 그렇죠. 한 타임에 최대한 많은 병력을 밀고 나가는 게 가끔 그런 얘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렇게 벌써 낭비하면 안 된다고. 네. 근데 그걸 아예 임영환 선수가 안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앙 쪽으로 일단은 벌처 대다수가 움직여 가고 아. 있어요. 일단은 벌처만 움직임이 있고. 아, 그냥 예, 임영환 선수가 그 예, 전군을 예, 통치해가지고 밀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냥 주상군끼리 싸워도 지금 예, 토스가 밀릴 그림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캐리어까지 몇 개 있기 때문에 예. 예. 자 아래쪽으로 드래곤들 쭉 내려오죠. 이 부대가 다가 아니에요. 일부 부대만 잠깐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고 위쪽에 다른 부대 또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캐리어 부대 또 따로 있지요. 일단은 석대만 내려옵니다. 예. 한 최소한 네 부대 정도는 부대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 안기호 선수 예. 병력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맵의 위쪽을 완전히 안기호 선수가 갈색으로 딱 장악하고 시작하는데요. 테란의 어떤 자원줄을 하나씩 끌어놓고 테란의 병력의 최대 단점은 기동성이거든요. 물론 벌처가 기동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벌처만 빠를 뿐이지 골리앗 탱크는 정말 느려요. 그 점을 이용을 해서 캐리어로 6시 한번 쳤다가 다른 데 한번 쳤다가 이런 식으로 테란의 느린 기동성의 메카닉 유닛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막아야 되고 저기도 막아야 되고 공격도 가야 되고 이런 어떤 운영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안기호 선수. 와, 안기호 선수가 게이트웨이 숫자를 뭐 기하급수적으로 네. 늘립니다.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인구수 200이 찼다고 하더라도 게이트를 미리 만들어서 한번 소모 이후에 또 생산을 또 빨리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놔야 돼요. 그만큼의 자원력이 되지요. 네. 안기호 선수. 예. 추가로 생산을 안 하는 거 봤을 때는 진짜 200이 찬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안기호 선수는 벌써요. 그러나 임유한 선수도 업그레이드 네. 일단 공업은 됐고요. 뭐 곧 있으면 아머리를 두 개소를 동시에 지었기 때문에 예, 곧 있으면 방업도 되겠네요. 예. 자 안기호 선수 네, 200 찼어요. 200 찼네요. 네, 200 애누리 없이 딱 200 찼습니다. 그러네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까? 내려오는데요. 자 샤피에서 질럿 내려왔고 그러나 네. 뒤쪽에 아 위생 체계가 있어요. 점점 다 와서 뒤쪽에 좀 빨리 앞으로 해야 됩니다. 자 질럿들 앞으로 달려들고 있고 캐리어에 그런데 뒤쪽에 골리앗이 네 많아요. 예. 그것도 많아요. 근데 아 이거 일단 병력 수상에서도 밀리네요. 이거 네. 밀릴 수밖에 네. 없죠. 뭐 골리앗들도 뭐 사정거리 네. 길고 지금 밀리는 건 네. 바로 한 번에 본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김유한 네. 선수 밀리시긴 합니다만 맷집이 진지하게 센
네, 캐리어들을 분리하든 어쩔 수 없이 일정표를 하고 네. 있어야 되고 여기가 네. 있어요. 옵저버 스피더까지 해놓은 상태죠. 안 끼어졌죠?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네, 200 찾는데도 자원 남아돌면 뭐 5만 업그레이드 다 하는 거죠 뭐. 네. 자, 지금 내려오는 이 병력을 막아야만 뭔가 시간을 벌고 다음 병력을 준비할 텐데 그러나 당장은 이 병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김기현 선수가 보지 않습니다. 아, 초반에 이번 기회가 역시 그렇죠. 너무 컸어요. 예. 네, 그것을 역전한다는 거는 거의 뭐 예. 남은 소수의 병력 아, 그러나 속수무책이죠. 네, 그것을 역전하려면은 막 예를 들어서 그 프로토스가 그 초반에 어떤 이득을 본 것에 신이 나가지고 막 쏟아붓고 테라는 다 막고 이러면서 어수선히 돼가지고 투탱드랍이 들어갔는데 프로브가 한 드랍을 이러면 혹시 몰라요. 근데 네. 안기호 선수는 어느 정도 타이밍까지 뭔가 치다가 그 다음에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 싶으니까 확장하고 방어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역전 안 나오죠. 자, 드디어 김현석 본진까지 안기호 선수의 병력